안녕 얘들아, 나는 27살 잉여맨이라고 해. 오늘 학교 가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학교에 왔어. 모두 반가워. 아, 어쨌든 오늘 학교 일찍 온 이유가 우리 담임선생님이 되게 호랑이 선생님이라서 일찍 안 오면 매우 매우 혼나거든. 그래서 빨리 왔어. 우리 반에서 제일 귀여운 미호네. 안녕 미호야. 안녕. 미호야, 정말 너 귀엽다. 네, 그래. 어서 와 학교에. 너 로봇이니? 그래. 어쨌든 반갑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수건이라는 학생인데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이야.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안녕 수건아. 안녕. 수건아, 오늘도 공부하는 거야? 지금 바닥에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안 보이니? 비켜 빨리. 정말 어이없어. 나는 이 반의 반장이라고. 하여튼 선생님 오기 전에 빨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기다려야겠다. 아이, 뭐야? 우리 반에 태택이 안 왔어? 미호야? 걔 맨날 지각하잖아. 아, 이거 어쩌려고 그래. 이거 오늘도 지각하시면 선생님이 매우 매우 혼난다고 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어쨌든 선생님 왔다. 선생님 오셨네. 호랑 선생님 왔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출석부 부르셔야죠, 선생님. 태택이 어디 갔어요? 아, 선생님, 아무래도 태택이가 늦은 모양인데요. 아, 선생님은 그런 걸 용납 못등. 야, 태택아, 야, 태택아,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 널 매우 매우 혼낼 거야. 어떡할 거라 그래? 선생님도 나의 안타까운 사연이라면은 믿어주실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셔야 마세요. 반갑다, 태택아. 야, 제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니? 아,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불쌍한 돼지가 길을 잃어서 제가 울고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를 찾아주려고요. 한눈에 봐도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사연을.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뭐가 지나갔니? 선생님은 지각을 하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분이셔. 우리 대라가 빨리 자리에 안 들어가요? 대라기가 지각 때문에 천국 가셨단다. 태태가 빨리 앉아. 너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태태가 빨리 앉아. 대라가. 선생님, 어쨌든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수업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려줄 거는 바로 도덕 시간이란다. 도덕을 어떻게 배우는지 잘 알려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차가 치게 되면 일단 누구의 잘못인지부터 일단 얘기를 해주죠. 만약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니까 우리 재밌는 놀이 하지 않을래? 뭔데? 선생님이 저 앞에 칠판을 볼 때 우리가 재미나게 춤을 추는 거야. 어때? 좋았어. 누가 오래 버티나 시합을 하자.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 있지? 내기하는 거야. 좋았어. 그래, 좋았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학생들? 네, 선생님. 정말 수업 네. 오늘 정말 유익합니다. 다음 시간이에요. 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 몰래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아니죠? 아, 저희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하면 화내요. 선생님 알겠어요. 네. 화낼 거예요. 차라리 너에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어떻게 났는데요? 그거 벽에 쏴보세요. 아니, 보통 선생님이 아니잖아. 아이고, 알겠어요.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사이아인인가 봐. 고아이네. 백팩
선생님이 말했죠? 2초 만에 보이게 가지 않더라고. 아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 거죠. 그만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횡단보도가 잘못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이래서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앨 거냐면? 어떻게 없애요? 어떻게 없앨 거냐면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겠죠? 아스팔트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쓱싹쓱싹 해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겠죠? 정말 기분이 좋단 말이죠? 거기 위에 이제 케첩을 올립니다. 케첩을 올려서 양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햄버거를 올리면 돼지 나와. 내가 선생님!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난 방금 전에 춤을 춘 녀석을 잡고 싶다고. 선생님 몽둥이를 싶었어? 때리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지 몽둥이로 때릴 거예요. 빨리 앞으로 나와.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춤을 춘 게 아니라 네? 저의 열정을 쏟았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 뭐라고 했지요? 아니 선생님이 그런 먹이를 들고 있으면 뭐라고 했지요? 아니 선생님 이야 선생님 그런 걸 쏘면은 지구가 멸망해요. 선생님 빨리 빨리 매를 주세요. 저 학생한테. 선생님은 따발춤도 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머리에 총알이 박히고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펀치. 돼지고기를 뱉었어. 태태기가 죽으니까 돼지고기가 나왔어. 이렇게 쓰면 좋았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아 네 선생님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케첩 위에 빵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맥모닝이 완성되는 거죠. 맥모닝 위에 마요네즈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빅맥이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전교 1등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으로 나올까요? 선생님 선생님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아, 선생님은 장난 좋아하는 거네요. 죄송해요. 애들아 수건아 너 아까부터 왜 춤 안 춰? 얘들아 뭘 두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뭔 춤을 춰? 이 녀석 동생이 아니라고 재밌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여기 위에 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 장을 올리면 불고기 버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피자 이렇게 딱 올리고 피자 이렇게 다 올리면 이제 정말 맛있어지죠? 여기서 이제 쓱싹쓱싹을 해주면 오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죠? 저한테 매를 주세요. 애들아 즐거웠어. 너 나의 의지를 꼭 이어주길 바래. 과거는 배웠나 이 녀석? 과거는 배웠겠지?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왜 돼지고기는 항상 맛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돼지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돼지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이제 진귀한 이제 고기들이 다 돼지로 되어 있어요. 저도 돼지로 되어 있고요. 저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돼지입니다. 돼지를 먹으면 기분이 정말 돼지스럽죠. 거기 귀여운 척하는 28살 나와. 나가! 다녀왔어? 미호야 니가 왜 걸렸어? 나 때문에 치비치를 했을 뿐인데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화려해. 걸리면 끝장이야. 선생님 무서워요. 끝장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분명 숨쉬간 때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 자 이제 소고기가 맛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소고기가 맛있으면 어떻게 되나? 소고기가 맛있으면 정말 비싸지는 이제 국내산 한우가 정말 제일 맛있습니다. 호주산도 맛있지만 국내산 한우가 이제 그 육죽이며
대한민국에서 일단 도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육즙을.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선생님, 팝콘 먹어요. 우리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딴짓 하는 녀석을 좀 혼내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약 나와. 아, 선생님 나가 나가. 선생님이 내가 사랑을 모욕하는구만 이 녀석. 오, 이따 버렸어. 무서워. 선생님 다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선생님 다음 수업은 뭐죠? 아,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직업이 선생님 아니죠? 다음 수업은 뭐죠? 선생님은 이제 또 하나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은 왜 샌드위치는 그렇게 맛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샌드위치가 맛있는 이유는 일단 햄이 일단은 오져요. 일단 햄도 오지고 일단은 빵이 맛있어야 돼요. 빵도 맛있고. 일단 양상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토마토는 넣으면 안 돼요. 왜냐, 전 토마토를 싫어하거든요. 잉여맨 학생? 네? 왜 갑자기 뒤를 걸어다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잉여맨 학생?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줬을 텐데. 아, 네, 알겠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샌드위치가 다시 맛있는지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일단 맛있는 샌드위치들이 가능. 거기 삼겹살 나와. 기환이 살짝, 잉여맨 살짝 가지고 삼겹살이란 소리 다 듣네. 빨리 나가. 아니야, 나 아니야. 거야. 피부 핑크색아. 야,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진짜 안 걸리고 쳐볼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빨리 봐.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아니, 너? 아니, 한 번만요. 그래, 한번 봐주마. 선생님도 춤추는 거 학창시절. 이런 걸려버렸잖아. 이 녀석 흥을 주최하셔 버렸어. 선생님, 저한테 매를 주세요. 전 아무래도 학생이 아닌가 봐요. 달콤한 발칸 포를 주지. 얘들아, 지금 발칸. 다음 생에 바라서 보자. 발칸. 난 왜 죽어? 네, 미니 게임 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도 반응이 좋으면은 시즌 2로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